후텁지근한 날씨가 지나고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부는 늦은 오후. 가족, 친구끼리 모여 앉아 여유를 즐기는 모습인데요. 노을이 뉘엿뉘엿 저무는 하늘 아래 서울광장에선 눈에 띄는 조형물이 하나 보입니다. 서울시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시민을 위한 무대를 설치했는데요. 시민과의 소통을 의미하며 한옥의 창을 형상해 만든 70개의 문. 서울광장에 세운 70개의 문은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우리 민족의 광복의 영광과 미래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단지 광복을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서의 광복, 또 미래로 나아가는 광복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눈을 환하게 밝혀주는 코발트 블루빛의 70개의 문은 마음이 지친 시민들을 시각적으로 위로하고자 함을 담고 있는데요. 가수의 공연이 시작된 무대. 광장에서 여가를 보내는 시민들에게 즐거운 볼거리가 제공됐습니다. 70개의 문 무대 행사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시민이 직접 무대에 올라 춤과 노래, 악기 연주 등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독립을 뜻하는 인디펜던스의 앞글자인 인디를 주제로 한 첫 번째 행사는 언더그라운드에서 독립음악으로 활동하는 인디밴드의 잔잔한 무대 공연. 이번에 주제가 나의 광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제 이 나라의 광복만 생각을 했지 나의 광복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노래를 하면서 나의 광복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바쁜 일상을 보낸 후 맞이한 평화로운 주말 저녁. 시원한 여름밤 공기를 마시며 사람들은 광장에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한껏 분위기를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광복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이렇게 문화생활을 통해서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광복 당시에 피땀 흘리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저희는 지금 이렇게 와서 앉아서 이런 걸 노래 들으면서 즐길 수도 없었으니까 이런 자리를 빛내서 그분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광복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진행될 70개의 문. 앞으로 독립을 주제로 한 여성 영화제와 광복에 대한 청소년 토론회도 펼쳐져서 더욱 기대를 모을 예정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